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마에스트로에서 제작되는 오빗 페이저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오빗 페이저는 최초의 페이저 페달인 전설적인 마에스트로 PS1의 후손이다 네. 라고 하네요. 이 클래식 이펙터는 오늘날 연주자들이 요구에 맞게 재설계 및 커스터마이즈 되었습니다. 마에스트로 오빗 페이저는 완전한 아날로그 페이저에서 기대하는 모든 특징과 바이브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에스트로 오빗 페이저는 가장 맛있는 페이저 효과를 연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다양성을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2A 모드 스위치를 통해 4스테이지 또는 6스테이지 위상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네. 합니다. 쭉 저희가 마에스트로의 페달들을 다뤄보고 있는데 같은 외관, 같은 레이아웃 비슷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욕심도 좀 생겼어요. 빈티지한 음악을 한다면 마에스트로로 페달보드를 쫙 꾸며보고 싶다. 굉장히 유니크한 페달보드가 완성이 될 것 같다. 알록달록 하겠죠.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스라든지 MXR처럼 색깔로 각 카테고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나 페이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렌지 색깔을 그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위상 변화의 폭을 설정합니다. 레이트 위상 변화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피드백을 조절하고요. 모드 스위치 4스테이지 또는 6스테이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4스테이지 먼저 네. 클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를 몇 년대로 데려가 줄지 지금 되게 적게 돌고 네. 있는데 갑자기 공간이 좀 좁아지게 돌고 네. 있죠? 6스테이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왠지 이거는 서프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네. 있죠. 좋습니다. 네. 4 스테이지에서 OS 값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같은 세팅에서 6스테이지로 네. 저희가 익히들고 알고 있는 올드 디스코 얘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드백을 여기서 올려볼게요.
아, 좋습니다. 진짜 레트로하네요. 그렇죠. 이 위상계에서 특히나 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 물론 제가 이 편지를 하면서도 들었지만 집에 가서 다시 그죠. 퍼즈라든지 오버드라이브라든지 이 마에스트로에서 나온 제품들을 들으면 아 역시나 빈티지 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겠지만 이 지난 시간에 다뤘던 코러스 오늘 이제 페이저를 다뤄보면서 진짜 빈티지한 사운드를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뭐랄까요? 진짜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앨범에서 듣던 게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녹음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의 녹음 시스템과 굉장히 다른 그때 당시에 녹음 시스템으로 녹음이 됐던 그 당시에 올드 팝 같은 거를 듣는 앨범에서 듣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운드를 굉장히 맛깔나게 잘 살렸다. 이 마에스트로라는 브랜드를 선택을 할 때는 그런 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굉장히 와트 수가 작은 콤보 앰프의 이 페달과 빈티지 기타가 있으면 정말 더더욱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요즘은 사실 어렵죠. 어렵긴 하겠지만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를 해도 예를 들면은 녹음 방식 자체를 좀 테이프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사실 뭐 약간 소장용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뭐 100장 정도 LP로 낸다거나 테이프로 내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소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듣거든요. 그 LP 그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LP 사운드로 뭔가 들었을 때도 기분이 더 나는 사운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멀리 가는 이야기긴 한데 그것처럼 그만큼 빈티지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 그 예를 들면 앰프를 쓰더라도 뭐 블루스 주니어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되게 작은 뭐 와트수의 이제 콤보 앰프에다가 얘를 물리면 어떤 재밌는 소리가 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평 드리면은 페달 안에 LP 사운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만 갈 수 있는 타임머신 근데 확실히 갈 수 있어요. 확실히 갑니다. 이 빈티지한 사운드를 잘 연출하고 있다라는 타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들어보면 오 진짜로 빈티지하다 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꺼내지만 저희가 광주에서 들었던 리얼 빈티지 사운드 그죠 문 사장님 네 그거는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빈티지한 사운드다라고 나와 있는 현대적인 페달에서는 절대 연출이 될 수 없는 사운드들이었어요. 물론 이 마에스트로의 이 빈티지함도 그 빈티지함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그 시대의 그 바이브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잘 재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 제품을 다룰 때마다 정말로 확실해지고 있고 이 특색인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특색.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런 위상계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 마에스트로 인베이드 디스토션을 연결을 해서 이 진짜 올드한 락트죠. 뭐 바라쿠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연주를 하면 정말 찰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니까요. 네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마에스트로 이펙터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